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 탑10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었던 게 있었을 것이고 분명 이걸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 탑10. 10위는 카잔의 기적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0으로 이긴 사건인데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피파 랭킹 1위가 57위한테 진 것도 모자라서 조별리그에서 떨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신락같은 희망으로 절실함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 하나로 독일은 치욕스러운 기록을 얻게 됩니다. 독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탈락을 한 것도 모자라서 최초로 최하위 탈락을 했고 최초로 본선에서 아시아팀에게 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중계로 봤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환호로 흔들렸던 기억 있습니다. 절실함이 만들어낸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변, 카잔의 기적이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는 짜빈동 전투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한 전투였는데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1967년 2월 14일에 대한민국 해병대 제2해병여단이 월맹군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수가 296대 2400명이었죠. 병력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크게 열세인 상황이었는데요. 상당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위주의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를 극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것도 아군의 피해가 15명밖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정말 참전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중대 기지를 지킨 덕분에 전선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해병대는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고 또 이 전투를 보고받은 월맹의 지도자인 호치민은 한국군을 만나면 일단 후퇴하고 인민의 재산과 병력을 보호하도록 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8위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은 아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게 왜 기적이라고 불리냐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건물 위에다가 배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진짜 배는 아니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렇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고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건설하기 어려운 건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건설 난이도나 설계도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건설이었죠. 그런데 이 건설을 우리 대한민국의 쌍용건설이 해냅니다. 심지어 이 건물을 설계한 모스샤프디라는 사람도 100% 그대로 세워질 줄 몰랐다고 해요. 쌍용건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7위는 제1 페낭대교 건설입니다. 이 대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교인데요. 완공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였고 아시아에서 제일 긴 다리였습니다. 총 길이가 13.5km나 됐으니까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1985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근데 3년 만에 만들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한국에서 미리 다리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말레이시아까지 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리를 조립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죠. 이 덕분에 4개월을 단축한 데 성공을 해버립니다. 기한 내에 다 못 만들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완전히 벙찌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도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고요. 6위는 인터넷 개발입니다. 최초로 인터넷 개발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들 이건 모르시더라고요. 네, 1982년 5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길란 박사와 카이스트 연구진 덕분에 가능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국가와 기업의 지원도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연구 비용이 1년에 2-3억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KT와 삼성, LG가 지원을 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주면서 1982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개발을 하지 못했다면 한국의 네트워크 그 개발은 10년가량은 늦었다고 해요. 지금의 인터넷 강대국도 되지 못했겠죠. 물론 1인 미디어 시장도 많이 축소가 되었을 겁니다. 5위는 흥남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건입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흥남에 포위된 국군과 유엔군은 해상 탈출을 결심합니다. 군인만 탈출했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흥남 부두에는 또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피난민 10만 명이었는데요. 이 10만 명이 있다 보니까 국군과 미군은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장비와 물자를 전부 다 버리고 몇십 배 소중한 이들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백곳이 3척이나 동원했는데요. 국군과 미군은 물자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데 성공했죠. 군인 10만 5천 명과 피난민 9만 8천 100명을 철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마지막 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4위에는 IMF 최단계 극복 사례가 뽑혔습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를 정말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의 단합력이 빛을 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모으기 운동인데요. 225.79톤의 금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모여졌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104톤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이 모여졌다는 것이죠. 물론 IMF에서 받은 차관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이긴 하지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단기적으로 3년보다 빨리 IMF
IMF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 IMF의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기의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단합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원 성공입니다. 2007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태안 앞바다가 전부 기름 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죠. 거기다가 풍랑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원유가 서해안을 넘어서 군산이나 목포, 제주도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사건을 도우러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 보호복이 없어서 입었던 보호복을 다시 입기도 했고 착포가 없어가지고 헌옷으로 기름을 닦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생태환경회의를 열고 해외 각지에 있는 방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았죠. 태안을 돕기 위해 서 전국적으로 모금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10년이나 걸릴 거라 예상한 방제 작업은 두 달 만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고래가 발견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2위는 산림보건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민둥산의 비율이 50%나 달했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나무를 베어가다 보니까 발생한 건데요. 불과 50년 만에 전국의 65%가 산림으로 뒤덮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를 극찬하면서 산림 복구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죠. 우선 나무를 베지 않도록 법을 제정했고요. 계절별로 기온차가 심한 한국의 날씨를 적응하기 위해서 소나무의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죠. 그리고 차근차근 산에 나무를 심어가면서 산은 다시 녹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만들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푸른 대한민국 국토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국이 기적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단기간에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한국의 경제개발 기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열강 국가들의 피식민지 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입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어떤 이들은 이 한강의 기적이 단순히 운 덕분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그 노력과 희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역할도 대단했고 그 속에서 발생되는 국민들의 희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란 타이틀 를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고 유일하게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숱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